안녕하세요. 기타 초보 탈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아르페지오 주법에 대해서 4분의 3박자와 4분의 4박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아르페지오 부분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화이트보드에 보시면은 여기에 4분의 4박자하고 4분의 3박자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 한 박자 딴딴딴딴 요거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요거 4분의 4박자의 형태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어요. 4분의 3박자는 세 박자죠. 하나 둘 셋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적어놓고 4분의 4박자 중에 3핑거로 하는 것이 딴따라다라다라딴따라다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형태가 3핑거인데 오늘 배울 거는 4분의 4박자와 4분의 3박자 기본적인 거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시간이 되면은 슬로우락하고 요건 이제 슬로우락으로 들어가는 건데 슬로우 쪽에 하고 3핑거가 같이 혼합돼서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4분의 3박자는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딴딴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세 박자를 하는 거하고 4분의 4박자는 세 박자 중에 한 박자만 더 붙인 거예요. 그냥 딴딴딴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이걸 반으로 쪼갠 거죠.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기타를 나눠서 치는 주법을 갖다 아르페지오라고 하는데 그 주법을 지금부터 쉬운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시범을 좀 보여봐 드릴게요. 키는 A 여기 그 A 마이너 키로 그 해보겠습니다. A 마이너 키, C 마이너 아 C 키로 해도 되는데 일단 그 A 마이너 키로 좀 해볼게요. A 마이너 키는 라도미 키입니다. 4분의 3박자. 하나, 둘, 셋.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4번의 3박자. 엄지가 이 라로 시작하니까 5번째 개방현을 치고, 나머지 이 세 손가락, 새끼 손가락을 나머지 제외한 세 손가락이 1번, 2번, 3번 줄을 동시에 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같이 따라 하시면 될 거예요. 기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4번의 3박자 4번 3박자 저번에 노래할 때도 이렇게 했죠. 4번의 3박자를 이렇게 나눠서 한 거고 요거는 따다다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이 방법 그 다음 방법은 그냥 그 순서대로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가 기본으로 이게 라도미니까 라를 기본으로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엄지 다음에 그 다음에 검지 그 다음에 중지 약지 순으로 그대로 차례차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그대로, 그 중지손이 그 다음 줄, 2번 줄로 다시 따라서 내려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하나, 둘. 응?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엄지가 이걸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라 그 다음에 검지 중지 약지 다음에 약지 그 다음 2번 줄 중지 하나
하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그 화이트 보드를 보시면은 맨 첫 번에 한 거는 딴딴딴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 이거 4분의 3박자로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거를. 그러니까 이게 형태를 다시 한번 이걸 해드릴게요. 이건 아주 숫달이 돼서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합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4분의 3박자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차례차례. 이게 4분의 3박자의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나머지 한 가지 더는, 요거를, 아까는 이렇게 했죠? 차례차례. 요거 이제 순서를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엄지가 간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엄지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줄을 검지로 치고 그 다음에 2번 줄을 치고 그 다음에 다시 검지 2번 줄은 중지로 치죠. 다시 한번요. 천천히 할게요. 여기에다가 하나가 플러스 되는 게 여기 두 박자가 들어갔으니까 하나 그 다음에 맨 1번 줄 요거를 천천히 다시 한번 하면은 이것도 세 박자가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요. 세 번째 거가 조금 헷갈릴지 모르는데 천천히 이걸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하나 먼저 나 치고 검지로 그 다음에 검지로 3번 줄 그 다음에 중지로 2번 줄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약지로 1번 줄 다음에 검지가 3번 줄이 되겠죠. 이걸 다시 천천히 해드릴게요. 연습을 요 세 가지 방법을 연습을 쭉 해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쭉 연습을 하시면은 바로 될 거예요. 이것을 하나 하나씩 나눠서 해볼게요. 세박자는 요 정도의 형태로만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다른 형태도 있긴 있는데 요 상태로 세박자를 치는 방법은 4번 3박자는 요 정도 선에서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은 노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진행만 코드만 뭐 A마이너로 시작했으면 A마이너, D마이너 뭐 E7 이 정도 키가 3개 정도의 키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코드가 있으니까 이 이외에 C코드나 F코드는 다 배웠으니까 오늘 응용해서 좀 하시고 4번의 3박자는 지금 하던 방법으로 그대로 몇 번 반복해서 하시면은 4번의 3박자는 큰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의 4박자라고 하는 것은 3박자를 갖다 한 박자 더 집어넣은 거예요. 3박자를 한 군데다 더 집어넣었으니까 그런 아까는 딴딴딴 했지만 이번에는 딴딴딴딴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이건 딴딴딴딴딴딴딴딴 하나 둘 셋 넷 이걸 쪼갠 거죠. 한 박자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 박자를 반 박자로 쪼개서 딴딴딴딴딴딴
요거는 슬로우 락인데 요것도 요것도 여기까지가 세 개가 한 박자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요걸 차례차례 다시 한번 요거는 천천히 하는 방법을 제가 천천히 해드릴게요. 이것도 4분의 4박자는 아까는 4분의 3박자는 이렇게 세 박자로 했죠. 근데 요거는 네 박자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박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한 박자만 더 넣었으니까 아까 세 박자는 하나 둘 셋 했지만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요거는 바로 그냥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쪼개서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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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요거는, 요거 세 박자인데, 요거는 한 박자를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박자를 더 넣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요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이것도 역시 A마이너 코드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4분의 3박자에서 이것까지 배웠죠? 하나, 요거를 엄지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두 박자만 또 얹히면 되죠. 요거 아까 저것처럼 이 보이세요? 1번 줄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천천히 다시 해드릴게요. 아르페지오 4분의 4박자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요 방법을 가장 많이 쓰시고 그 요것도 뭐 4분의 3박자하고, 이건 4분의 4박자에서 아주 많이 쓰는 그 패턴이니까, 요것도 눈 감고 그냥 쭉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이거. 요런 그 4분의 4박자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슬로우 락이라고 해서,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4분의 4박자, 천천히. 슬로우니까 천천히란 뜻이겠죠. 천천히 슬로우 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A마이너로 시작을 해볼게요. 4분의 3박자하고 조금 비슷하게 형태가 나갈 텐데 이거는 천천히 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치면 될 거예요. 약간 헷갈리네 이게. 이것도 화이트 보드에 보시게 되면은 그 요거를 한 박자로 뭐라 그랬죠?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요게 한 박자씩이니까 요 슬로우 쪽이에요. 요 슬로우 락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거를 그 지금 맨 처음에 그 이 곡의 그 대표적인 곡이 그 하우스 오브 라이징 선인 경우에가 이런 형태가 나갑니다. 그 해 뜨는 집이라고 보통 옛날 곡이 외국곡인데 그 라이징 선도 이제 이런 형태가 돼요. 한번 그 시연을 해드릴게요. 슬로우 랍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걸 천천히 그 하는 그 주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건디가 맨 처음에 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차례대로 가요,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가장 많이 씁니다. 그 좀 전에 그 해드린 4번의 4박자 중에 요거하고 슬로락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이 쓰여요. 4번의 4박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요걸 4번의 4박자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 그러니까 나눠서 하나 이것을 나눠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이 4분의 4박자는 거의 다 아르페지오 주법에서는 다 형성이 될 거예요. 나머지 이제 그 3핑거라든가 뭐 트레몰로 주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그거는 요거 익숙한 이거 한 이거 저 뭐야 습득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3핑거 이런 주법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고 4분의 4박자를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4번의 숫자 하나 둘 셋 넷 이걸 잘 맞추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이게 저 이 프레스키트의 주법에서 이 엄지 손가락을 그 엄지의 손가락이 소리를 좀 좋게 더 좋게 나게 하는 방법은 순서는 엄지 손가락이 그 다음 줄에 손이 닿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줄에 손이 완전히 닿으면은 이게 이제 베이스 음의 기본이거든요. 기본 음이 먼저 나왔을 때 소리가 베이스 음을 웅장하게 쳐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쳐주는 것보다 소리가 이거 하고 이 다음 엄지니가 소리가 약간 틀리죠? 코드를 잡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D는 이제 레가 기본인데, 그러니까 레를 먼저 쳐주시면 돼요. 여러분 엄지가 그 다음 줄에 붙었다가 다시 뛰는 그런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기타의 음 자체가 상당히 그냥 치는 것보다 음이 상당히 좋은 효과 음색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하시면서 연습을 같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슬로우 락까지 형태를 해드렸는데 이제 3핑거인 경우에는 요건 요것이 습득이 된 후에 이걸 하셔야 되는데 3핑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만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좀 기타를 좀 쳐서 좀 이 정도를 하신 분들은 3핑거 주법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의 그 4분의 4박자에서는 3핑거를 가장 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리핑거에 대한 부분도 잠깐 그 기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A마이너로 갑니다. 잠깐 이렇게 쳤는데 이 슬리핑거는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세 손가락, 오로지 나머지는 그 네 손가락을 해서 했는데 슬리핑거는 세 손가락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다음 시간에 슬리핑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4분의 3박자와 4분의 4박자에 대한 기초적인 그 아르페지오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